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제 연간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필수본 개념완성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강좌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필수본은 필이 들어야 할 수능 물리학의 본질적 접근의 줄임말입니다. 어, 뭐 수능 물리학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강좌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 물리학을 대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개념, 교과 개념, 그리고 기출 유형, 그리고 그 기출 유형을 깔끔하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제 풀이법들을 총 망라한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 이과생들이니까 수치를 보면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제 온라인 총 누적 수강생 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려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필수본 강좌를 들었던 여러분들 선배들의 숫자 18만 1000명. 어, 거의 어, 수능 선택, 물리학 선택자의 절반 이상이 제 필수본 강좌를 수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연간 필수본 교재 판매부 수는 평균 2만 1000부. 최근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검증하고, 그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면 되는 그런 필수적인 수능 물리학 개념 완성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강좌 특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강좌의 어떤 그 운영 방식, 그리고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히려 맛보기를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더 확실할 것 같고, 오늘은 필수본이 어떤 강좌인지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일단 수능 물리학 선택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다. 체계적이고도 탄탄한 개념 설명. 그러니까 수능 물리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교과 개념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교과 개념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교과서에는 소개가 안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만한 개념의 어떤 성립 배경 이 개념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들 그 필연성을 다뤄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 개념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계층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강좌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본은 수능 만점을 바라는, 수능 물리학에서 만점을 바라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입니다. 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리고 필수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어, 모든 교과 개념을 단한 줄도 빠짐없이 가장 상쇄하게 설명하는 강좌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구분하더라고요. 역학, 비역학. 뭐 저는 이렇게 꼭 선호하는 그런 분류는 아닌데, 뭐 이분법적으로 역학, 비역학. 역학 비역학 가리지 않고 교재를 그리고 교과서를 그리고 기본 개념을 가장 상세하게 꼼꼼하게 분석적으로 이해시켜드리는 강좌다 라는 걸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념완성 강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수능 물리학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관점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기술일 텐데 그런 기본 내공을 탄탄하게 길러주는 강좌다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아도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풀때 꽤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문제를 풀때 기본 개념이 그리고 문제풀이의 그런 실전적 스킬들이 바로바로 소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좌다 실전적 개념학습 강좌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물리학습의 모순이죠.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라는 그런 해묵은 고민을 좀 말끔하게 씻어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뭐제 강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뭐, 혹자는 좀그 부분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유연한 사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물리학 문제라는 것은 발문의 순서 또는 조건만 살짝 바꿔놔도 같은 유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풀이법의 유불리 여기서 유불리는 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다 풀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고민일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잘 풀렸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문제를 풀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풀이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다.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입체적 접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A라는 풀이법도 구사해보고 B라는 풀이법도 구사해보고 때로는 C라는 풀이법도 익혀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만 한 달만 절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유연한 사고가 여러분들 몸에 밸 거예요. 그리고 나면 후반부 학습이 너무나 편해지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강좌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교제에 대해서도 잠깐 좀뭐 자랑 아닌 자랑,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해보자면. 자, 이렇게 교제가 좀 제작될 예정이고요. 이제 표지 디자인은 확정이라서 물리학 1은 이교제고요. 물리학 2가 이교제입니다. 검발 조합이죠. 그래서 어, 기본, 기본서고요. 이게 필필노트, 필수본 필기노트인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고 제가 메가스터디에 런칭을 하면서 강좌를 싹 새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필수본 필기 노트는 이제 전면 개정 작업을 거칩니다. 따라서 어, 본 교재는 먼저 강좌를 수강하실 때 제공이 될 거고요, 구매를 하실 수 있고 필수본 필기 노트는 완강지음에 이제 강의가 제작되면서 함께 동시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평이나 있죠. 제 필기 노트는 받아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이 필기노트는 아마 종강할 즈음에 제가 배송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참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해는. 주요 특징은요, 뭐, 당연히 모든 교과서를 합집합하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념을 다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물리를 처음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좀, 어 간극을 느끼지 못할 만큼 좀 촘촘하게 배치된 그런 문항들을 풀어가면서 자신감을 획득하는 게 중요한데, 어 개념을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좀 쉬운 예제들을 개념 바로 밑에 붙여서 간단하게 활용해 볼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뭐가 자주 출제되고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해설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출제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키포인트를 제시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을 좀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좀 보충 설명들이 좀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개념별로 좀 쉽게 구성되어 있는 확인 예제부터, 그리고 이제 소단원별로 OX 스크린, 가장 필수적인 예제들, 하지만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한 중학급 난이도의 문제들을 OX 형태로 꼼꼼하게 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개념 이해 정도를 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단원 중단, 중단원 별로 수능 기초 문제 실전 문제를 난이도 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촘촘하게 빠짐없이 연습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아마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를 단한 문제도 빠짐없이 단한 줄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해설하고 강의를 해 드리겠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 뭐제 입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민만한, 민망합니다만. 여러분 선배들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수라서 필수본이다. 뭐 수능 물리학의 가장 필수적인 개념완성 강좌다. 아뭐 민망합니다만 역시 백이범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수많은 선배들이 검증했던 신뢰의 개념완성 강좌 필수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 그리고 실전 문제를 척척 풀어낼 수 있는 문제풀이의 기술들을 저와 함께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1강, 개강 때 여러분들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